여기가 아마 여기가 연결이 살짝 안된것 같은데, 그쵸?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초반에 시작할 때 저도 너무 빠르게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보니까 급하게 시작을 해버렸어. 마이크 켰고요. 네. 오늘은 케미스트리와 함께 하고요. 저는 케미스트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리는 쇼호스트 조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사실 지난 3일 연휴 동안 집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맨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화요일 날탁 나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러 가는 길에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제 아침 10시에 나와가지고 집에 밤 12시에 들어갔거든요. 진짜 입고 나온 코트를 막 꽁꽁 싸매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럴 때 우리 여성분들 나뭐 입어야지라는 고민도 하시지만 대체 얼굴에는 뭘 발라야 돼? 라는 고민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딱 시기에 맞게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케미스트리 그중에서도 세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딥 하이드레이션 세럼인데 이 딥하다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써보니까 수분을 가득 채워주면서 안쪽에서부터 채워진 수분을 잠궈주는 역할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방송은 30분 동안만 진행되고요. 짧게 진행되는 방송이니만큼 좋은 가격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가격 구성 한번 보시고 이왕 세럼 구매하실 거였다면 내가 이왕에 고보습 세럼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블루 케미스트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브랜드명 잘못 말씀드렸죠? 죄송해요. 블루 케미스트리예요. 제가 저 케미스트리라고만 했죠. 이게 앞에 블루라는 이름이 붙는 것처럼 보시면은 하늘색의 약간 작은 바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전 처음에 딱 보고 제주도가 떠오르는 세럼이었어요. 그래서 바를 때도 되게 기분 좋게 발랐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만나보시면은 이 디자인 패키지부터 매우 마음에 드실 거라는 거. 댓글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핸드폰 매니아님, 세럼이 뭔지 관심이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안내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라고 해주셨고, 이따가 방송되기 전에 기회를 놓칠까봐 장바구니에 담아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선택 하시는 거고요. 사실 저는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을 키면은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일단 장바구니든, 일단 결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정말 이거를 정말 사야 되는지를 고민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라이브가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잖아요. 라이브가 딱 끝나는 순간 쿠폰 사라지고요. 라이브가 끝나는 순간 할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처럼 좋은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을 때 일단 결제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러면 대체 가격 구성이 얼마예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블루 케미스트리의 이 세럼이 가격대가 조금 원래 있어요. 정가 4만 7천 원. 물론 4만 7천 원을 주고 구매하셔도 정말 만족스럽게 마음에 들게 사용을 하실 텐데, 이왕이면 라이브 특가로 만나보실 때 29,600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앞자리가 두 번이나 내려온 가격으로 만나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요 제품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이제 제가 피부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절에 맞춰가지고 화장품을 조금 다르게 쓰셔라. 지금 피부에 땡땡님도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사실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하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핸드폰 매니아님도 그렇고, 하모님도 저번에 뵀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피부에 양보할까요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선 장바구니 후시청이 진리죠. 그쵸? 라방 좀 보실 줄 아시네요. 라방 보실 때는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성분 설명이라든지 이런 설명 같은 거, 제형 설명 들으신 다음에 결제하시는 거, 혹은 결제하시고 생각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매우 좋습니다.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켈프시워드라고 해서 보습력이 되게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 제가 이제 피부 관리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딱두 가지, 진짜 두 가지만 지켜주셔도 피부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라고 제가 많이들 말씀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외선 차단. 이게 우리 피부가 항상 자극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외선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생기는 노화를 광노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광노화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요, 주름, 기미, 주근깨 생겨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피부의 각질층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장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뭔가 푸석해지고 거칠어졌는데라는 느낌, 바로 광노화가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노화를 막아줄 수 있는 다양한 화장품이 있겠지만, 그 스킨케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꼭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을 짧게 하셔도, 뭐 10분, 15분만 외출하셔도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바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수분 충전. 이 피부에 수분 충전만 잘하셔도요, 주름이 생기는 일을 많이 막을 수가 있고요. 피부에 수분 충전만 잘해주셔도 뭔가 내 피부가 푸석해지고 각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수분 충전을 잘해 주셔라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꼭 여성분들, 지금 ASD 별별님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결제까지 이어서 가져가시기 꼭 바랄게요. 그래서 이 피부에 수분 충전만 가득 잘해 주셔도요, 우리의 피부가 무너져 내림, 그러니까 각질층이 일어나고 뭔가 주름이 생겨가지고 푸석해졌다라는 느낌이 안 받으실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수분 충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분 충전 하시려면요,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오일리한 거를 꺼내요. 기운 별별님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오일리한 제품들. 특히 가을 겨울철이 되면은 막 오일리한 제품을 꺼내가지고 바르시기 시작하거든요. 절대 비추. 오일리한 제품들은 진짜 내가 악건성이다. 너무 건성이어가지고 내 피부에 수분의 시옷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꺼내시는 거고, 웬만하면 오일리한 제품은 조금 매일매일 사용하지 마시고요, 가끔 사용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ASDF8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히알루론산 세럼이 수분 공급의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블루 케미스트리의 이딥 하이드레이션 세럼이 바로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라카이트 성분, 그리고 전체 성분의 90% 이상이 자연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을 때 조금 순하고, 전 성분도 그린 등급을 받았거든요. EWG 그린 등급. 순하고 내 피부에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무겁지 않게 떨어지는데, 피부의 자체에 수분감을 공급해주면서 그 공급된 수분이 잠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켈프 시워드라고 하는 성분이 보습 인자를 우리 피부에 넣어줍니다. 근데 피부에 아무리 좋은 보습 인자, 아무리 좋은 영양감을 넣어줘도 히알루론산처럼 우리 피부 속에 들어있는 뭔가 수분감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히알루론산이 가득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수분감이 채워지면서 그 수분감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 피부에 싹 잠긴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거고, 그렇게, 죄송해요. 그렇게 잠겨있는 수분감 때문에 내 피부결이 매끄러워졌다. 그 언제 느껴보실 수 있냐면, 화장하실 때 확실하게 느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화장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할때 항상 중요한 게첫 번째 퍼프를 딱 찍으면 그때 느끼지 않나요? 뭔가
내 피부가 좀 좋아졌는데 안 좋아졌는데를 느끼실 거고, 지금 우우렁님이 스포이드 형태인가요? 물어봐 주셔서 그러면 설명 더 드리지 말고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병 타입은 유리로 되어 있고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도 나쁘지 않은 약간 포장지까지 생각한 제품이고, 스포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짜서 쓰는 스포이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클릭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누르면 나오고요. 눌렀다가 떼면은 화장품이 이렇게 안에 기초 화장품이 살짝 들어온다는 거, 세럼이, 고보습 세럼이 살짝 들어온다는 거. 근데 이렇게 한번 짜보면은,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보시면, 보세요. 되게 쫀득쫀득하게 떨어지죠. 일반적인 앰플 혹은 세럼은 이렇게 빼서 딱 떨어뜨렸을 때 뭔가 주르륵 하고 떨어지는 아이라면, 오늘 제가 준비한 블루케미스트리의 오션 딥 하이드레이션 세럼은 쫀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가을 겨울철에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손바닥에 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손바닥에 짜가지고 보여드리면요, 요렇게 했을 때 뭔가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딸려 나오는 제형감이 있네 라는 걸 느끼실 거고, 쫀득쫀득한, 일반적인 앰플이나 세럼보다 쫀득쫀득하지만 손등에 발랐을 때는 어때요? 흡수력이, 보세요. 흡수력이 너무 좋습니다. 되게 빠르게 흡수되는 흡수력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을 때도 뭔가 쫀득쫀득하지만 더 빠르게, 내 피부에는 빠르게 흡수가 되네라는 거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오른쪽 손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짜가지고 주르륵 흘러내리죠. 근데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 드는 거고, 몇 번만 발라주시면 요렇게 예쁘죠. 피부 자체에 광이 반짝반짝하게 나는데, 기운센 예슬님, 피부 화장도 잘 먹겠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내 피부 속에 보습인자를 채워주고요. 두 번째로는 그 채워준 보습인자를 뺏기지 않게, 왜냐면 요즘에 피부에 자극받는 일이 사실은 너무 자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찬바람을 쐬기 시작하면 뭔가 내 피부가 바짝바짝 데인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찬바람 있죠. 그리고 이 찬바람을 막아주려 어떻게 해야 돼요? 히터를 또 트시죠. 근데 가끔 스튜디오 가면 아직은 더워.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는 것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하루 종일 받는 이 자외선, 게다가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하는 마스크까지 하루 종일 진짜 24시간 내내 내 피부가 자극을 받는데, 그 자극을 받을 때마다 수분과 영양감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수분과 영양감이 밖으로 계속 뺏기는데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고, 우리의 피부에 노화가 시작되는 이유도 그렇게 뺏기는 수분과 영양감 때문이라는 거. 그렇게 수분과 영양감을 뺏기고 나면 주름이 또 생기겠죠. 그렇게 주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피부는, 피부의 문제점은 생기고 나서 되돌리려고 하면 늦거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충전을 잘 해주셔라,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셔라 라고 계속해서 뷰티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순히 오일리한 제품으로 막 수분 인자를 막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요렇게 약간의 쫀득쫀득한 제형감은 가지고 가면서, 내 피부 속에 히알루론산으로 가지고 있는 보습 인자를 막아주고 잡아주고, 수분감을 함께 꽉 잡아줄 수 있는
세럼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블루고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못 보는 아이디네요. 우리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댓글에 뭐 피부 고민 같은 거 이제 환절기가 거의 끝났어요. 아직 낮에 조금 덥긴 하지만 저도 아직은 반팔을 입었지만 오늘 올때 목에다가 막 스카프 두르고 가죽 코트 입고 왔거든요. 진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됐고 또 다음 주에 단풍놀이 하러 가는데 이제 단풍이 들고 나면 사실 단풍은 드는 그 순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곧 지나갈 거라는 거. 본격적으로 정말 추운 겨울이 시작될 거고요. 그렇게 추운 겨울이 시작될 때 함께 가져가셔야 하는 게 이렇게. 블루케미스트리처럼 성분은 성분대로 믿을 수 있으면서 이 브랜드 자체가요. 되게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FSC라고 해서 종이 인증받은,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로 인증받은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RSPO라고 해서 팜유라든지 글리세롤과 같은 것들을 이제 꼭 화장품에 들어가야 돼요. 팜유도 그렇고 글리세롤도 그렇고 한데 이 RSPO를 받으면 지속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조금 더 믿고 가져가실 수가 있다.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정말 좋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성분뿐만 아니라 그 성분을 뒷받침해주는 브랜드의 철학까지도 믿고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제품을 많이 써봤는데 지금 쓴지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뭔가 피부가 저는 아침에 이가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들어오시는 분들 댓글에 인사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인사하면서 방송 진행해 볼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화장실로 갑니다. 가가지고 거울을 가장 먼저 봐요. 딱 보면서 이제 생각하죠. 어제보다 모공이 줄었나? 막 이런 거. 혹은 어제보다 내 피부결이 매끄러운가? 어제보다 내 피부가 괜찮은가? 이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저도 메이크업을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가끔은 제가 메이크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써봐도 가장 중요한 건 기초 화장품을 뭘 썼냐더라고요. 내가 어떤 기초 화장품을 써서 내 피부가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지만 안 좋은지가 확인이 돼야지 막 아무리 비싼 거를 발라봤자 실제로 내 피부가 좋지 않다면, 그러니까 기반이 잘 닦여 있지 않다면 화장이 잘안 먹어. 각질 일어나고요. 뭔가 수분감에서 각질이 자글자글하게 일어나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기초 화장품들을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로 사는 거고요. 환절기철에도 매일매일 새로 사게 되는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샘플을 또 받아볼 거 아니에요. 그 샘플 중에 받아가지고 쓰면서 쫀쫀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든다 싶었던 게 바로 이 아이. 바로 이 블루 케미스트리의 오션 딥 하이드레이션 세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에 딥이라는 영문이 붙었잖아요.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뭔가 깊고 가득, 약간 그 색깔 자체는 이 얕은 바다에서 나는 색이잖아요. 딱 보면은 제주에 청정바다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근데 색깔 자체는 되게 얕은 바다에서, 청정한 바다에서 가지고 온것 같지만 실제로 이 보습 인자, 안에 들어가 있는 보습 인자, 켈프 시워드 추출했고요. 그 보습 인자 플러스에 말라카이드 추출물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습 인자뿐만 아니라 항노화, 그러니까 이 말라카이드 성분이요. 우리 피부 속에 들어와가지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수분 뺏기는 걸 막아주면서 수분을 채워주면서 두 번째로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피부가 조금 더
수분은 가득 머금으면서 주름이라든지 각질 부각 같은 게 조금 덜 되는 도움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깊은 바다에서부터 끌어올린,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뭔가 이 깊은 바다에서부터 끌어올린 해양의 심층수 같은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고농축의 어떤 바닷물을 바르는 느낌? 근데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세상에 정말 많은 세럼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화장품이 있지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성분 자체가 자연유래 90%인 세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RSPO를 받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화장품으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화장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이 뭔가 푸석한, 특히 가을, 겨울철에 저는 각질 부각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 뭐라 그러지? 패드로 얼굴도 많이 닦아보기도 하고 이 각질을 없애준다고 하는 화장품들도 써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수분 인자들이 들어있는 수분이 가득 들어있는 이런 세럼을 발라주지 않는다면 너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 이 각질 제거를 한 순간에만 딱 좋고 이 각질 제거를 하고 나서 기름기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각질이 일어나요. 왜냐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데 이 각질이 우리의 피부 장벽인 거거든요. 근데 무너져 내리는 장벽을 한번 잠재워주고 다시 한번 뭔가 시멘트를 발라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맨날 각질만 이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피부가 당연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세럼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세럼 가격이 원래 얼마예요? 정가 47,000원. 하지만 오늘 라이브 특가로 만나보시는 가격은 29,600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맞아요. 하모님, 고농축의 바닷물을 바르는 느낌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 제가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자, 오늘 조명이 위에서 내려져 와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얼굴이 좀 하얗게 나오는데 저 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주르륵하고 흘러내리는 제형이지만 일반적인 앰플보다는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거든요. 피부에 바르셨을 때 이렇게 그냥 짜셔가지고 스포이드 형태라서 되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딱 발랐을 때 어때요? 광이 나죠. 광이 나는데 이게 제가 지금 화장 위에다가 발랐잖아요. 근데도 피부에 들어있는 이 쫀득쫀득함, 뭔가 이렇게 피부에 딱 발랐을 때 쫀득쫀득하고 탱탱한 느낌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탱탱하게. 탱탱하게. 어때요? 예쁘죠? 탱탱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라서 바르자마자 흡수가 되는 보습인자, 수분감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팔중 히알루론산으로 뭔가 내 피부에 들어있는, 이 내 피부 속에 들어있는 보습인자를 잡아주면서 공급받았던 수분인자까지 함께 잠궈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팔중 이 히알루론산으로 지속적으로 내 피부가 계속해서 수분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바르는 그 순간이 아니라 바르고 나서도, 바르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진짜 확실한 건 하루 종일 바르고 계시면요. 그러니까 한번 바르고 나면은 이제 아침에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고 집에 가서 세안하시고 화장품을 또 바르잖아요. 스킨케어를 바르시잖아요. 그때까지도 뭔가 속건조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속 당김 같은 게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바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좀 쫀득쫀득한 느낌. 그 해조류들이 원래 딱 만나보면은 좀 이렇게 점액질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딥 하이드레이션 오션 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흡수력은 훨씬 좋아요. 딱 발랐을 때 점성질로 떨어지는데 흡수가 되는 이 흡수력,
몇 번만 두드려 주셔도 이렇게 다 흡수가 돼요. 손에서 빛나는 이 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예쁜 광을 내 얼굴에, 내 볼에, 내 광대에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안 메이크업 많이들 하고 싶으실 거고, 우리가 약간 어려 보이는 거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 어려 보이는 건 다른 게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광이에요. 매트하게 화장하면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뭔가 사람이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오션 딥 하이드레이션 세럼을 바르시고 윤광이 날수 있도록 해주시면요. 위에다가 어떤 파운데이션을 올리셔도 반짝거릴 거라는 거.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무너짐 걱정을 많이 해요. 화장을 할 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너지지 않게 화장을 하려면 조금 매트한 화장품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매트한 화장품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고 나면 얼굴 자체가 조금 딱딱하고 뭔가 사람이 경직되어 보이거든요. 그럴 때 하이드레이션 세럼을 몇 방울 똑똑 떨어뜨려요. 이 건조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똑똑 떨어뜨려서 반은 매트하고 반은 윤광이 돌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블루케미스트리의 오션 딥 하이드레이션 세럼이라는 거. 여러분, 저희 방송이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곧 종료를 해야 될 텐데, 방송이 딱 끝나면 라이브 혜택이 사라지거든요. 저희가 장바구니 담으신 분들, 구매까지 해 가신 건지가 조금 궁금한데, 구매하신 거라면 댓글에다가 구매하셨다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내가 결제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은 2분 정도밖에 남지, 하별별님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이게 라이브가 딱 끝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쪽 볼에다 발라볼게요.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딱 발라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주르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주르륵 하고 떨어진 느낌이고, 점성질의 느낌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발랐을 때 어떠냐면, 쫀득쫀득하다라는 느낌에 뭔가 피부 속에 이 기초 화장품이 싹 스며드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도요. 보세요. 약간 제 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탱탱볼 같은 느낌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피부를 안쪽에서부터 수분을 아주 강력하게 채워주고 잡아주기 때문에 어떤 파운데이션, 어떤 쿠션을 쓰셔도요. 뭔가 내 피부가 조금 쫀득쫀득하고 쫀쫀한데라는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오늘 날씨가 추워지면서 요즘에 이제 가을 겨울철에 쓸수 있는 앰플 크림 방송을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아무 세럼이나 가가지고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준비한 요 블루케미스트의 오션 딥 하이드레이션 세럼은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때도 뭔가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어도 내 얼굴에 윤광을 만들어주고 수분감을 채워주는 집에서부터 홈케어 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하고 있는 셀럽 247. 제가 오늘은 셀럽 247에서 셀럽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셀럽 247에서 방송을,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립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가서 셀럽 247 검색하시거나 앱 다운받으시면은 커머스로 입금 가능하니까요. 내가 뭔가 뷰티 화장품을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셀럽 247에도 한번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오션 딥 하이드레이션 세럼을 소개시켜드린 저는 쇼호스트 조윤주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